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그 열매를 거두는 법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찬이든지 아니면 넌 크리스찬이든지 뭔가 큰 성취를 이룬 사람, 그런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연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겉으로 그렇게 말할지는 몰라도요, 그 뒤에는 분명히 그가 평소에 심어놓은 것이 있고 해놓은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나중에 확인하게 됩니다. 바람의 벽층이 있습니다. 미리 무언가를 바라보고 계획하고 그를 위해 준비할 때에 언젠가는 그것이 현실이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앞으로의 이루어질 일을 내다보면서 미리 꿈꾸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것이 그대로 되는 결과도 수확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세상의 성공의 원리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삶의 원리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만드셨고 우리의 입술로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바로 우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말을 듣고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어려운 용어로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자신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에 대해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과거 개역성경에서는 입술의 열매를 짓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창조하는 이란 말로 직역해서 요즘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어는 이 바라크라는 말인데 이 말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쓴 용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어가 될 수 있는 단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만드실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 즉 말을 가지고 창조의 일을 행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의 재능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따라 새로운 일을 하시고 병들고 상처난 것도 고쳐주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시편 87편 10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입을 크게 열면 채우신다 했는데 이 입을 크게 연단 말이 그냥 나에게 떡이나 맛있는 거 주세요 해서 입 벌린다는 의미 이런 것보다도요,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큰일을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가 것이 더 이 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하실 큰일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채우시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내 생각이나 내 재능 안에 이루어질 것만 겨우겨우로 말로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 입술에 담아서 선포하고 믿고 그 일을 이루도록 맡기는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아무 말이나 하나님 앞에 그냥 해버리면 됩니까? 던지면 됩니까? 아무 생각 없이 허장성세하는 사람을 흔히 그냥 뻥친다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믿고 뻥치면 되는 겁니까? 허풍처럼 얘기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하는 말을 잘 보면은요, 외견상 보기에는 진짜 허풍처럼 뻥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참 그렇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경우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겨우 모여 있는데 믿음으로 뭐라고 선포합니까? 수천 명이 주께 돌아오고 부흥이 일어나리라 선포합니다. 아 그러면 허풍처럼 들려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지금 나 살기도 바쁘고 우리 교회 유지도 겨우겨우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이웃을 도와야 됩니다. 밖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 얘기할 때 아니 우리도 살기 힘든데 꼭 그래야 돼요? 하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북한은 지금도 끄떡없이 미사일 쏘아대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통일을 주십니다.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뻥처럼 들릴 수 있어요.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런 허풍이 되지 않은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서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사실이라면 우리의 입술로 먼저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전을 일컬어 이거는 거룩한 뻥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허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일을 이루라고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첫 단계다 이야기한 거예요. 아,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보면은요 꼭 그와 같은 것들이 많아요. 나라가 잘 되고 있습니다. 번성해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나라가 곧 망하리라. 망하기는 커녕 지금 참 좋아요. 근데 망하리라. 왜요? 그 뒤에 죄가 숨어 있고 곳곳마다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멸망 직전입니다. 이제 곧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곧 회복하시리라. 왜요? 심판 이후에는 회복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희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자 곧 메시아가 너희에게 오리라.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미래를 내다보며 하나님께 주시는 말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시대를 앞서는 말을 선포했고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과 대적하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연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고 그 말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현실적인 사람, 상식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 범위를 넘어서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다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말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이루시기 시작하는 줄로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입술 열어 선포해요. 하나님은 나의 가정을 지키시고 건강케 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할 것이다. 입술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직장과 사업을 나 때문에 잘 되게 하시고 그것을 이 어려운 경제 환경 가운데도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드실 것이다. 여러분 입술로 단언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일조국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할 때에 그 선언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입술에 씨를 뿌리면 열매 맺혀지는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방금 말한 의미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수를 믿지 않던 옛날부터 이 원리를 일반은 종의 원리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속담 가운데서도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면요 우리 삶은 그 씨가 열매 맺는 현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성경은 이 진리를 여러 가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4절에 보면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입술을 열어 말하기 시작할 때 복이 막이 시작하고요 손이 행하는 대로 그것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 진리입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말로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먹는 것이 인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말로 씨를 뿌리는 밭입니다. 날마다 씨를 심고 있는데 자라는 것을 봅니다. 이미 싹튼 것도 있을 것이고요, 한참 성장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열매 맺어 수확을 거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이미 그 열매를 따먹은 것도 있습니다. 결코 허공에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씨가 되어서 어딘가 심기면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헛된 말이나 무익한 말이나 독이 든 말을 버리고 복된 말을 우리 입술로 선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은 농경의 법칙이 말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든 대로 거둔다는 것은 물질 문제도 적용되죠.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말의 문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축복을 심으면 다른 축복이 거둬질 줄로 믿습니다. 저주를 심으면 이 저주가 수확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기 싫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칭찬을 심으면 누군가 나를 칭찬할 것입니다. 비판을 심으면요, 비난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용서를 심으면 화해의 열매가 거둬질 것입니다. 원한을 심으면 복수가 열매로 맺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둘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는 심은 말이라는 씨의 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좋은 씨, 즉 선하고 긍정적인 말과 용서와 치유의 말을 계속하게 되면은요, 좋은 열매가 자라고 익어갈 겁니다. 하지만 나쁜 씨, 즉 악하고 부정적이고 분노와 상처의 말을 심으면은요, 악한 열매가 자라나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될 것입니다. 농부가 가을에 좋은 것을 수확하려면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좋은 씨를 뿌리는 걸로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많이 뿌려야 됩니다. 질의 법과 양의 법칙, 이 두 가지가 언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데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좋은 종자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종자를 심으면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많이 뿌림으로 우리 인생의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입술의 씨는 누가 뿌리고 열매는 누가 땁니까?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요, 내가 뿌린 것 내가 거둡니다. 잠언 18장 20절 보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일반적으로 씨를 뿌린 사람이 그것을 거둡니다. 입에서 나온 것으로 만족하려면 좋은 것을 뿌리면 됩니다. 그것으로 만족을 누립니다. 하지만 악한 씨를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 경우가 나오지요. 시편 109편 17,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자기에게 임하고, 악한 말을 늘 뿌렸는데 그 열매가 자기에게서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복받을 사람, 격려를 받을 사람, 잘한 사람, 그 사람을 인정하고 축복하고 격려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올 복도 떠났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나의 입술을 통해서 저주라든가 비난과 이런 악한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임한다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에게 축복을 선포했으면 축복이 나에게 임할 텐데 거꾸로 해서 우리 삶이
복되게 될 기회를 차버리고 저주를 일관된다면 그보다 더 악한 것이 없습니다. 또 반면 듣는 사람이 그 열매를 얻는 경우도 있지요. 사무엘상 2장 20절 21절 보면은요, 여기서 보면 엘리가 선포한 말이 나옵니다. 이 배경을 보면 엘리 앞에서 울며 기도하던 여인 한나가 있었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에게 아들을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기도의 끝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들을 주시면 나는 이 아들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드리겠나이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아이가 생겼고요. 그 아이가 젖대기까지 아이를 그렇게 보살피다가 젖대는 날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에게 아이를 맡기죠. 내가 기도하여 얻은 아이인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당신이 대신에 키워주시고 하나님 사람 만들어주세요. 그 믿음으로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가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축복했던 말이 그보다 더 크게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아이를 드렸는데 아들 셋과 딸 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입술로 얘기할 때 그 입술로 얘기한 걸 누가 수확할지는 잘 모릅니다. 내가 수확할지 남이 수확할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복주시기를 구하며 늘 선한 말로 복된 말로 선포할 때에 이 놀라운 축복이 나를 통해서 주변으로 흘러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할 것은 그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만 말해야 됩니다. 현재 보이는 현실로만 말하거나 아니면 후회하는 말을 하거나 한탄하는 말 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게 될 때 우리 입술의 열매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말의 씨와 열매에 대해서 성경의 지혜를 배웠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의 권리이자 특권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하나님 말씀 믿는다면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하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그럼 믿음으로만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것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죠.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보증과 확증이란 말을 써주죠. 믿음으로 이야기할 때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사실임을 알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지금 즉시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혀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된다고 선포하고 확신할 뿐 아니라 미리 기뻐할 수 있으면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여기서 구분할 게 있어요. 실상과 바라는 것들의 실상, 증거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것이 크리스찬과 아닌 사람을 구분해주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실상과 증거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눈으로 보여달라, 증명해달라, 납득시켜달라, 그래야 믿지. 이것이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반응이죠. 눈앞에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에 마음에 믿음이 있어요. 증거가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확실히 하실 것이라고 내 마음에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입술로 선포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이야기할 때에 결국은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있지요.
가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부모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보면 미래가 보이는데 가끔 그런 거가 있어요. 싹수가 노랗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지만 싹수가 참 노랗다 그럴 때가 있어요. 별로 재능도 없어 보이는데 공부도 안 해요. 아니 공부도 안 하고 재능도 없으면 착하기라도 해야지 성질도 들어와요. 그럴 때 입술로 마음속에 꽉 찬 겁니다. 너 커서 뭐 될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지 않고 그래도 그 아이가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기도할 줄도 알고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그 아이에 대해서 희망적인 언어를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그런다면 정말 낙심이지만 그 아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현실이 남들 볼 때 참 별거 아니어 보여도요 부모가 믿음으로 자꾸 이야기해 줄 때에 믿음 없는 자녀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살고 있다면요 하나님 너를 축복하신다. 너는 예수 믿으면 절대로 잘 되게 돼 있다. 계속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이죠. 주변에 보면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친구들과 맨날 쏘다니고 어울려만 다니고 뭐 그런 아이들이 있죠. 보면 아 이 녀석이 어떻게 될려나 싶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다면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너는 왜 맨날 애들과 쏘다니냐, 공부는 안 하냐, 너 뭐 할 거냐 자꾸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딴 거보다 참 인간관계가 좋은 거 보니까 사업을 잘하겠다 얘기해 줘야 됩니다. 경험상 나온 이야기인데요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 우리 교회 친구들 여럿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참 보면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 반면 정말 교회만 겨우 나왔다가 몰려다니기만 좋아하는 친구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쟤들 커서 뭐 될래나 생각했는데 그 아이들이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요 요 놈들이 전부 사업해가지고 성공했어요. 인간관계 워낙 좋아요. 자동차 딜러 하는 친구도 있는데 자기 핸드폰에 자기 고객이 1500명인가 이름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참 제가 그때는 걱정됐는데 걱정할 게 아니었구나. 믿음으로 선포해 줬어야 되는데. 아니 공부 잘하고요 성실했던 친구들은 뭐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사업하고 이랬던 친구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제가 대전에서 건축할 때 몰래 찾아와서 저한테 봉투 하나씩 주고 갔어요. 고생이 많지. 헌금 하나로 고생 많지. 이건 너만 위해 써라. 그리고 저한테 찔러주고 갔어요. 너무 고마워요. 이런 주위에서 가능성 없어 보인다. 맨날 탓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찾아서 선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수가 많고 맨날 실패하는 아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실패도 자산입니다. 곧 잘 될 거라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만 있다면 그 아이의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선포했을 때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보이는 현실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그 기사에서 그걸 봤어요. 한 사람이 자기 옛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세계적인 모델이에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고등학교 때인가 자기가 뭔가 잘못해서 선생님한테 꾸중 듣고 혼날 일이 있어서 앞에 나가서 종아리를 맞게 됐는데 요즘 같으면 반발하겠지만 옛날에는 저희 봉골레 자루를 맞았던 시절이니까 뭐 회초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종아리를 때리려고 하다가 선생님이 갑자기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때리진 않고 야 너 다리를 보니까 보통 다리가 아니다. 너 모델이나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아이의 마음속에 모델이란 말이 확 박힌 겁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패션 잡지 찾아보고 거의 관심 가지고 계속 그러다가 모델이 됐는데 그냥 모델이 아니라 뉴욕 런던의 런 어웨이스는 아주 유명한 모델이 됐습니다. 이름만 하면 다 알 사람입니다. 전 그 얘기를 읽으면서 그 선생님이 굉장히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믿음으로 그 마지라이에 이 다리 몽댕이를 뿐질어 놓는다 뭐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뭐 말 안 듣냐 그러면서 화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든 회초리와 그 사이에서 가능성을 보고 얘기해 줬잖아요. 한 사람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있는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뚫고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가능성을 이야기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요, 교회만 억지로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또는 교사의 믿음 있는 말, 그 아이의 가능성을 바라본 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 하는 그 말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고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예언하는 복된 말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지로 말 안 듣는 배우자랄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실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내에 늘 말 잘 듣는 신자, 성실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참 특이한 사람 많이 옵니다. 까시라는 사람, 뿔 달린 사람도 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때문에 문제야,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이런 얘기하면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사람도 있지만 저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를 바라보며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 사람 맞는데 다 모래알 같아가지고 아무 소용없이 다 흩어지고, 아 그런 얘기예요. 아 그럼 생각하면 됩니다. 모래알이 있다면 저기다 시멘트가 섞이고 물만 부으면 단단해질 텐데, 내가 시멘트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부어주셔서 견고한 콘크리트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있는 작은 것, 연약한 것만 보지 말고 다른 것이 섞여졌을 때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을 고하고 선포하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맨날 부정, 부패, 비리, 거짓말 이런 얘들이 계속 나오고, 어디서 뇌물 받은 얘기 계속 나오고, 그러다 죽는 사람 얘기 나오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얘기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이룬 지 불과 얼마 안 돼요. 서구 유럽은 몇백 년 하고 우리는 몇십 년 동안 단축해서 이기고 있습니다. 모든 부작용이 하나하나 남보다도 빨리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섬기는 나라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고 그들을 섬기는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이 다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이야기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내 마음속에 있으므로 그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현실만 이야기했을 겁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거기서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지고 죽어주셨습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주실 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만드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술을 열어서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그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봐서 새롭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그 열매를 나와 내 주변 모두가 골고루 수확하게 되는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현실 속에서 현실만 보고 이야기하거나 낙망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갖고 이야기하여서 항상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새로운 모든 가족과 식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 위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이 바뀌어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